안녕하세요. FC 모바일 감독님 여러분, FC 모바일 라이브 프로듀서 정민영입니다. 오늘 감독님들께 앞으로 진행될 업데이트에 대하여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너지 시스템 관련 내용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다양한 선수들을 획득하고 성장시켜 자신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고유의 팀, 아이덴티티를 뽐내고 싶으셨을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더욱더 다양한 팀 구성과 성장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이번 11월 업데이트에서는 시너지 시스템이 신규 콘텐츠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감독님들은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클래스, 국가, 클럽, 성장 등 다양한 규칙에 따라 선수를 획득하여 관련 팀 시너지를 활성화하고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된 시너지들은 감독님의 스쿼드에 추가적인 어드밴티지를 제공하게 되고 감독님들은 이를 통해 자신만의 스쿼드를 만들고 육성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클래스, 이벤트, 클럽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될 다양한 시너지들을 통해 감독님만의 특색 있는 스쿼드를 완성하고 더욱 강력한 팀으로 변모하시는 경험을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선수 데이터에 과거 속했던 클럽 경력도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이적 시장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감독님들은 더욱 쉽게 자신만의 전설적인 팀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이저 모드에서 선수별로 실시간 평점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메이저 모드에서 어떤 선수가 활약을 했는지, 어떻게 승패가 결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감독님들의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1월 업데이트 이후에는 메이저 모드에서 경기 중 실시간 평점을 볼 수 있게 되며 감독님들은 실시간으로 선수별 활약도를 체크하여 전술을 다시 지시하거나 선수 교체를 통한 뛰어난 용병술을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감독님들께서 매년 기다리고 계시는 24-25 로스터 업데이트입니다. 새로이 등장한 선수, 그리고 선수 이적 시장과 은퇴한 선수들을 반영할 예정이며 선수뿐만 아니라 클럽, 유니폼 정보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FC 모바일에서는 게임 내 데이터가 현실 축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개 이상의 리그에서 700개 이상의 팀, 그리고 19,000명 이상의 선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게임에 반영하여 이번 시즌에도 현실 축구와 가까운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스터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디에고 마라도나가 전성기를 누렸던 SSC 나폴리와 유럽 대항전의 강자 AS 로마와의 독점 라이선스 신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실제 축구 기반으로 몰입감을 강화하고 감독님들에게 만족스러운 스쿼드 구성으로 실축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EA 스포츠 FC는 더 다양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4-25 시즌 로스터 업데이트 기대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인게임 감정 표현 이모티콘 관련 내용입니다. 이모티콘 소재로 과거 대한민국 전설적인 선수도 있었고 최근에는 K-POP 걸그룹도 등장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모티콘들이 고정된 세트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감독님들께서 직접 사용하고 싶은 이모티콘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상품 등을 통해 다양한 이모티콘을 획득하시고 경기 중 사용하고 싶으신 감정 표현을 선택하여 활용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1월 업데이트에서는 다른 편의성, UI 업데이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FC 모바일에서는 선수들이 가속, 슈팅력, 헤딩 등 다양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능력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일부 능력치 효과에 대해서 추측만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게임 내에서 능력치별 설명을 제공하여 선수에 대한 특징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감과 현실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경기장이 4곳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한 친구와 길드 초대를 수락 및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감독님들의 게임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으로 감독님들께서 더 재미있게 게임 플레이를 경험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FC 모바일 게임 플레이 부분은 티모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Hey everyone, this is Timo, gameplay producer. Please allow me to introduce the latest improvements and features focusing on further stabilizing our core gameplay experience. In this latest update, we've taken the passing system yet to another level
building on improvements from earlier this year to further realize our vision to provide an overall smoother and more dynamic attacking experience. Thanks to your amazing feedback, we've refined and stabilized the system even further, making each pass feel more intuitive and precise. Let's dive into ground-through passes first. We further enhanced how pass targets assess space and positioning, letting you guide your teammates into open areas while preserving their forward momentum or deliver the ball directly to their feet in tight situations. With an overall faster pass speed and better opponent avoidance, ground-through passes now offer a more direct and effective way to break down your opponents. Regular ground passes have also been fine-tuned. Now, they're quicker and more reliable, with smarter avoidance of defenders and greater precision in reaching your teammate. This gives you more control and fluidity in your build-up play, making each pass feel sharp and dependable. Defending is an art that demands both skill and precision, and we're committed to rewarding you for mastering it. First, we focused on enhancing the outcome of successful stand tackles. Now, when you dispossess the opponent, you'll often cause them to stumble or fall, leading to cleaner tackle and increasing your chances of reclaiming the ball. We've also improved your ability to defend while chasing down an opponent from behind. Previously, you might have been stuck behind a dribbler, but now you'll be able to jostle and challenge for the ball more effectively, putting you back in control of the situation. This update brings significant enhanced and distinct AI difficulty levels, pushing your gameplay experience to new heights. World Class and Legendary will now offer a true test of your abilities, challenging you and preparing you for a more competitive head-to-head play. We focused on refining the AI's passing and shooting accuracy, reducing skill move stun timers, and applying more defensive pressure to keep you on your toes. Lastly, some other quality of life improvements we want to share with you. We continue to improve the referee's decision to call the end of half at a more reasonable time and context. Gesture shot error and resulting accuracy have been adjusted to be more in line with button shooting. And we completely removed any kind of skill move stun effect in head-to-head gameplay, ensuring a fair and purely skill-based experience. And this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update. We are currently targeting November 28th for this update, but please understand that this date may change based on internal testing and validation. We will inform you through our official site if the date will be changed. Our team is dedicated to improving the gameplay and overall experience for everyone. We look forward to sharing exciting updates and news with you in the near future.